자,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조선주 현대 중공업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희 기사님이 조선주를 오늘 골라 오셨습니다. 네, 오늘 흐름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뭐 오늘 한국조선해양, 뭐 또 대우조선해양도 상승하지만 현대중공업, 또 현대미포조선이 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알 수가 있는데요. 네. 최근 조선사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것을 알 수가 있죠. 네,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요.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네. 또 이제 삼성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을 보면은 이제 적자 폭도 축소된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또 이게 향후 실적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또 지난 10월 말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서 조선주에 있어서 중요한 게 후판 가격이잖아요. 근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서 4분기 후판 가격을 동결 내지 소폭 인하하겠다라고 이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은 조선주한테는 그 이제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비용이 한 20% 차지하고 그렇죠. 있기 때문에 후판 가격 낮아지면 좋은데 그 부분을 포스코홀딩스에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이제 한국 조선 3사의 수주 물량이 또 이제 2026년까지 뭐 차있을 정도로 수주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조선주 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조선주들이 어쨌든 실적의 개선도 약간씩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후판 가격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 현대중공업을 또 특히 딱 고르신 이유나 뭐 이 현대중공업 저희가 지금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? 네, 현대중공업 오늘 좀 다른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큰데 네. 오늘 나온 뉴스는 현대중공업만의 뉴스라기 는 것보다는 네네. 이제 그 모회사인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뉴스가 있었죠. 그 미국 SMR 기업인 그 테라파워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힌 것이 좀 주목받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근데 현대중공업이 어떤 기술력이 좀 있냐면 한국형 핵융합 연구장치와 또 국제 핵융합 실험로의 그 주요 핵심 설비 개발에 참여하면서 차세대 에너지원에 대한 기술 역량을 키워왔음을 보면 오늘 테라파워의 모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투자한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좀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작년 10월에 현대중공업 그룹 이제 HD 현대로 바꿨는데 HD 현대와 한국조선의 해양의 이제 사장으로 이제 승진한 정기선 사장이 취임하고 좀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. 올해 처음으로 현대중공업 그룹이 올해 처음으로 이제 세계가전 전시회 CES 2022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또 선박 자율 운항, 또 인공지능, 로봇, 또 해양수소 밸류체인 등 신사업에 참 관심이 많은 것을 봤을 때는 이 정기선 사장이 취임하고 앞으로 이쪽 관련돼서도 조선과 함께 좀 시너지가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은 또 큰 흐름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현대중공업 3분기에 흑자 전환했는데 4분기에는 그 이익 규모가 뭐 영업이익이 뭐 천억 많게는 뭐 천억까지도 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. 또 이제 중요한 게 지난 10월 28일 날 5년 3개월인지 5년 4개월 만에 그 군산 조선소 재가동 선포식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본격 가동을 하려는 시기가 내년 1월이라고 합니다. 이 내년 1월 그러면은 뭐 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. 지금 인력이 200명이 조금 넘는다고 해요. 근데 연말까지 400명, 내년까지는 900명까지 인력을 늘릴 것으로 전망되는 점. 그리고 일방 대형 선박을 한 3척에서 5척 정도까지 건조할 수 있는 그 10만 톤 규모의 선박 블록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봤을 때는 이번 3분기 흑자 전환, 4분기에 이익 규모 커질 거고 또 내년부터는 좀 군산 조선소에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네. 좀 조정 시에 최근에 수급 보면은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요 11만 원 전후, 11만 원 이하에서 좀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걸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에 좀 관심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시면 좋겠고 뭐 조정 시에는 뭐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.